야외 활동 후 반드시 세안을 하는 습관 때문인데요. 풍성하기는 거품으로 꼼꼼하게 닦아줍니다. 하루에 세안을 몇 회 정도 하세요? 세안 아침하고 이제 일부들은 보통 저녁 때 하는데 이제 운동 가고 할 때는 자외선 때문에 이제 선크림을 덧 바르고 덧 바르니까 이제 내가 불편한 거지 얼굴이 지금. 뭐? 세안을 마친 직후 바로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. 바로 토너 바르기. 칙칙칙 뿌려서 골고루 발라줍니다. 일명 3초 토너법이라고 하네요. 선배님 뭐 뿌리신 거예요? 미스트. 누나 반드시 지킨다는 3초 토너법. 어디에 좋은 건가요? 피부 나면은 즉각적으로 수분 공급해주는 게 피부 제일 좋대. 한 거고 스킨을 한 번 더 뿌려줘. 그리고 30초 안에 스킨을 발라준다는 정은숙 씨. 이렇게 일명 333 법칙을 꼭 지킨다네요. 두드리듯 마사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답니다. 너무 얼굴 작으세요. 네. 화면에 진짜 커 보이지? 예예예. 예, 예. 그리고 나서 바로 아유 또 수분, 세럼. 와 지금 미스트에 지금 또 스킨에 세럼까지. 와. 언니 선생님 그러시더라고. 계속 수분이 필요한 이게 땡기면 계속 필요한 거래. 그러면 또 한 번 바르래. 그러면 또 한 번 바르지 뭐 이렇게. 와. 아니 이러다 한 통 다 쓰겠어요 선배님. 그래도 피부가 원한다면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고가의 막 기능성이나 비싼 세럼 말고 비싸지 않은데 양 많은 걸로 이렇게 뜯어줘. 역시 이렇게 또 이렇게 세안 후 3초 안에 토너, 30초 안에 로션, 3분 내로 수분 앰플까지. 정은숙의 도자기 피부를 위한 333 법칙이라는데요. 어때요? 좀 이렇게 잤나요? 또 선배님 CF 느낌으로 네. 나가세요. 네, 아우 고생하셨습니다. 와, 네. 세안이 쉬운 게 아니었네. 뭐 흉기 같은 걸로 갑자기 뭐야 이거. 예. 세안을 마치고 다시 분주하게 손을 움직이는 은숙 씨. 그런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해줘. 와, 귀 무서워요. 귀 뒤에 손을 갖다 대봐. 귀 뒤에 손. 쭉쭉쭉쭉 한번 올라가 봐. 여기 왔잖아. 그리고 코에서 손을 위쪽으로 올려봐봐. 딱 만나는 데 있잖아. 요 혈자리를 눌러주면 네. 백회혈이야. 아. 이런 혈자리들은 이제 만져주면 다 좋잖아. 근데 특히 여기가 붓기 빠지는데 되게 도움을 주는 혈이야.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백회혈, 안면신경을 풀어주는 풍지혈. 피부를 위해서 정은숙 씨가 수시로 마사지하는 혈자리라는데요. 저도 눌러봐야겠어요.